성장, 동력 약화 등 이렇다 할 모멘텀 부재 속에서 국내 증시가 부진한 흐름을 보이며 상대적으로 해외 증시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간 고액 자산가들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해외 주식 직접 투자, 이른바 해외 주식 직투의 소액 투자자들은 물론 은퇴 자금을 활용한 퇴직자들도 앞다퉈 뛰어들고 있습니다. 수익률 방어 차원에서라도 이제 해외 주식 직접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정경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직 금융업계 고위직 출신인 제이 씨. 퇴직 후 은퇴 자금 중 상당액을 올해 초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에 반반씩 투자했는데 현재 평가 금액 기준 해외 주식 비중은 90%를 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수익률의 국내 주식과는 달리 해외 주식 투자에서 제법 짭짤한 수익을 맛보면서 제이 씨는 현재 추가로 해외 주식 비중 확대를 고려 중입니다. 결국 이제 수익을 내려고 하는데 상품이 정말 다양해. 투자 수단이 많다는 것도 되지만 해지를 쉽게 할수 있다는 거지. 자기가 투자한 거에 대해서. 국내 증시의 부진한 흐름이 계속되면서 성장성 높은 해외 주식을 찾아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직접 투자, 이른바 해외 주식 직구에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9월 현재 기준 해외 주식 결제 대금은 233억 달러, 원화로는 약 26조 원 규모인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무려 74.7% 급증했습니다. 현재 추세라면 올해 해외 주식 투자 규모는 역대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미국 주식 투자가 153억 달러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홍콩, 일본, 중국 순이었습니다. 이처럼 해외 주식 직구 열풍 배경에는 국내 증시의 답답한 수익률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실제 올해 들어 8월 말 기준 코스피 지수가 5.8% 하락률을 보인 데 반해 미국 다우 지수는 4.9%, 나스닥 지수는 무려 14.6% 상승했습니다. 특히 삼성증권에 따르면 이 기간 자사 1억 원 이상 자산가 고객들의 매수상이 20개, 해외 주식 종목의 평균 상승률은 19%로 집계됐습니다. 국내 주식 대비 상대적으로 월등한 수익률을 보이면서 해외 주식 투자 분위기는 과거와도 사뭇 크게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액 자산가들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해외 주식 직접 투자가 이제는 소액 투자자는 물론 신규 투자자, 그리고 은퇴 자금 활용을 고민하는 퇴직자들까지도 해외 주식 직접 투자에 앞다퉈 뛰어들고 있습니다. 예전 같은 케이스는 금액이 좀 크신 분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좀 해외 주식에 좀 관심이 있으셨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그런 분들뿐만 아니고 그 아래 단계에 있으신 분들까지 관심이 많으시고 워낙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질문거리도 좀 많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증권업계도 이들 해외 주식 직구족을 잡기 위해 해외 주식 모바일 거래 시스템 강화를 비롯해 환전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통합 증거금 제도, 그리고 해외 주식 담보 대출 등 다양한 마케팅과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해외 주식 거래 업계 1위인 미래에셋대우증권의 경우 9월 현재 해외 주식 잔고 규모는 5조 6천억 원으로 연초 3조 300억 원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연말 10조 원 돌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외 주식 직접 투자, 직구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정경준입니다.